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이렌텍입니다. 이렌텍이 왜 이렇게 잘 가고 뜨거운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지 사용권 차장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일단은 이렌텍 그래도 시장에 비해서는 좀 강한 편이에요. 네네. 한 3%대. 아까 강했을 때는 한 5%까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강한 이유는 리포트가 좀 나왔어요. 네. 워낙에 이제 주가가 어떤 모멘텀이나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다 같이 그냥 깨지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그쵸. 같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저 발생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리포트가 내용이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기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본업은 이제 휴대폰 부품 쪽, 배터리 팩 이런 쪽들이 주요였어요. 그리고 케이스 이런 쪽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스마트폰의 수요도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본업은 사실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체할 굉장히 반짝반짝 진짜 빛나는 이런 신사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첫 번째가 전자담배, 그리고 두 번째가 요즘 에너지 위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쵸. 그런 것 때문에 가정용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가정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 모빌리티, 요즘에 또 모빌 그 운송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차세대 운송수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쪽에서도 테마가 또 붙어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거기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로봇이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서비스 로봇이 많이 출시되면서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식당에서 사람이 서빙하지 않아요. 그쵸. 로봇이 이렇게 네. 와가지고 주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서빙 로봇 쪽에 들어가는 배터리팩, 결국에는 본업에서 하던 배터리팩을 이런 로봇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렌텍을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이런 시장에서 좀 골라봐도 괜찮을 종목인지, 어쨌든 최근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약간 눌렸어요. 네. 많이 늘렸습니다. 네. 가격적으로 일단은 굉장히 메리트가 좀 생긴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존에 이제 담배가 연초 진짜 담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쪽들에서 저는 못 피지는 않지만 전자담배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네.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일단은 추세적으로 본업 외에도 신성장 산업들이 잘 되어가고 있다. 라는 이건 좀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한국에만 그쵸. 국한된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일단은 전자담배 쪽으로 움직이면서 시장을 조금 조금씩 장악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가정용 ESS예요. 이게 6월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결국에는 하반기에는 이런 것들이 에너지 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고 겨울철, 난방 수요 이런 것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더 가파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 라는 부분들. 이제 올해 말에는 두 번째 라인이 가동이 될 계획이에요. 네. 그만큼 수요가 급증할 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해놨던 부분들에서 생산을 이제 쫙쫙쫙 시작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올해 예상 순이익을 집계를 해보니까 이런 나와 있는 컨센서스 가지고 제가 현재 시총으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PER이 올해 지금 예상 순이익 대비했을 때 5배가 채 되지 않아요. 네. 물론 예전에 휴대폰 사업만 하던 기업이라고 하면은 5배? 뭐 지금 시장에서 그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 4개의 신사업이 붙어 있는데 이거 5배 밸류 아무리 시장이 험악하다지만 네.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밸류예요. 그래서 그리고 일단 내년에는 순이익이 1000억으로 또 증가가 될 전망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PER이 4배 미만으로 내려와요. 네네. 그럼 정말로 역사적인 하단, 정말 하단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까지 왔다. 물론 시장에 의해서 더 흔들릴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격도 간단하게 체크해 주실까요? 네, 분할 매수니까 뭐 현재가 부근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22,000원 제가 잡았고요. 그 이후에도 숫자가 커지는 것들 보고 밸류가 워낙에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개선되는 모습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목표가 상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